51.6MHz 아이유의 집콕 시그널.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처음으로 저희 게스트를 어떤 분을 모시는 게 좋을까, 유익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콘서트 연출을 맡고 계신 귀여운 마스코트 같은 분이시죠. 조현우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토크쇼의 주제는 네. 너랑 나로 정리받고요. 저 아이유와 감독님이 함께하는 네. 너랑 나 해서 진솔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을 처음 같이 한 게 2015년이었나요? 2017년도였죠. 공연을 저희가 네. 세 번밖에 안 했어요? 아, 그럼요. 저희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군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끔 했었는데요. 우리 지은 씨랑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긴장이 돼서 땀이 지금 송글송글 맺혀 네. 계세요. 방금 왕통심한 두 개 먹었어요. 진짜? 네.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팔레트 때 또 유독 감독님 아이디어와 또 많으셨잖아요. 제가 욕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실현해 주세요라고 제가 부탁드렸던 게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죠. 감독님한테도 저한테도 뜨거운 공연이었죠. 그러면 감독님이랑 저랑 처음 함께했던 팔레트 공연에서 관객분들한테 주고 싶었던 메시지라든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였나요? 저도 아예 제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티스트 분께서 어떤 색칠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정말 팔레트였어요. 빨강 섹션, 네. 블랙 섹션 막 이렇게 다 색깔별로 저희 정리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다양함을 보여드리고 네네. 싶었다. 감독님은 저를 어떻게 한 줄 평을 이렇게 내리신다면? 저도 공연 때 항상 하는 건데요. 팬분들과 같이 아유 참 좋다, 아유 참 좋다. 그런 박자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현장감이 아유, 없어가지고 아유 참 좋다, 아유 참 좋다. 이 노래 잘 안 부르는 노래인데 이거 좀 공연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 레인드롭. 레인드롭을 정규 마음. 셋에 네. 마지막에 떨어뜨리죠, 레인드롭을. 그 곡을 부르기 전과 후에 컨셉이 너무 달라지고 일단 어려운 곡이고 앵앵콜 때 주로 들려드리는데 레인드롭을 정규 셋에 넣고 싶으시다. 연출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하고 싶은 곡이긴 해요. 레인드롭이 들어오는 대신 뭐가 하나가 빠져야 된대요. 한 곡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된대요.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곡. 뭐죠? 이나서. 뭔 뭐죠? 있잖아. 있잖아를 이제 그만 빼고 싶으시다고. 왜 있잖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유, 싫어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 감독님을 그렇게 짜증나게 하는 건가요? 있잖아의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2018년에 이 지금은 네. 거기서 감독님 중점을 뒀던 건 뭘까요? 정말 지상 최고의 쇼였죠. 모든 게 스케일이 다 컸어요. 맞아요. 스케줄에서도 당황할 만큼 네. 그때 지은 씨가 처음 회의 때 얘기했던 게 놀이동산 왔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놀이동산을 보여줘라. 그리고 마시멜로들이 저희 그때 몇 마리 했었죠? 24마리. 24마리. 그거 하나에 얼마였죠, 그 마시멜로? 200만 원. 한 마리당 200만 원이었는데 돈을 진짜 많이 썼던 거예요. 막 드레스 반편지 때 드레스 그 펼쳐지는 그것도 그렇고 저것도 잠깐 보고 오시죠.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서 저희가 한신 다 엄청 고민.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 얘기도 안 할 수 없죠. 들어가가지고 네, PT를 PT 하셨잖아요. 그때 경쟁이 되게 심했던 시즌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그 관객 파워가 뒷받침이 돼야만 대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마음을 좀 비우고 있었고 가서 거의 눈물의 호소를 하셨다. 네, 뺐었어요. 어떻게 좀 조금만 보여주시겠어요? 해줘! 이렇게 자, 그게 저한테 딱 심사위원분이 다 매진이 가능하다는 거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그때 솔직한 심경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있으셨어요? 정말 자신있어요. 진짜? 저는 감독님만 믿고 네. 가겠습니다. 제가 가장 무서웠을 때는 언젠가요? 솔직히 말씀하셔도 돼요. 공연하면서요? 아, 네, 그냥 통틀어서. 그럼 매번 그랬던 거?
아이유TV에서 벼랑으로 네, 뭔가 실수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감독님께서 제 대기실 양손을 모으시고 이렇게 계신 그 모습을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땀을 줄줄 흘리시면 제가 이상해진다니까요. 잼잼 무대를 할 때 미리 준비한 그 영상이 있었죠. 제가 크게 클로즈업 화면으로 해서 입술부터 쫙 이제 딱 뒤로 사이즈가 빠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거였는데 그 영상이 끝나자마자 제가 리프트업이 되면서 노래를 들어가는 그쵸. 근데 그게 리허설 때부터도 계속 좀 안 맞았었어요. 맞기 전까지 나는 이거 리허설을 진행 안 한다 막 이렇게 저희끼리도 문제가 좀 있었던 그 씬이었는데 공연에서 본 공연에서 이상한 타이밍에 리프트업이 됐잖아요. 나는 올라가면서 나는 그 밑에서 보고 있었지.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안 맞네. 엄청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공연은 안전하게 진행이 돼야 되니까 일단 진행 다 끝내고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씬이었잖아요. 이 감독님의 이렇게 귀엽고 커다란 눈을 보고 화를 어떻게 냅니까? 저만 아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결국에 화도 안 내고 네 맞아요. 다음 날은 그게 완벽히 실행이 됐죠. 네. 감독님은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두 번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이번 가장 최근 공연이었던 최조에서 무려 360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물총 기타리스트 적재 씨가 무대 중앙에 이제 딱 저는 저 뒤부터 빨간 조명을 받으며 그림자 효과와 함께 슬렁슬렁 걸어 나오는 감독님 큐와 함께 다 세팅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감독님이 큐 사인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큐 사인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장내가 조용해진 거예요. 관객분들은 이것까지 연출의 일부인가? 제 인생이 다 한 것 같아요. 1분 반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별의별 막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들리더라고요. 감독님의 그 외로운 외침. 적재 씨 인이어를 하셨어야 되는데 다른 채널로 밴드 큐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근데 감독님 입장에서도 너는 밴드 큐를 줬는데 왜 이 사람들이 연주를 시작을 안 하나.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처음에 밴드 큐 소리랑 가까워서 그게 들려서 대충 상황 파악이 됐지. 뭔가 이게 송신이 안 되고 있나 보다. 근데 적재 오빠한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적재 오빠한테만 안 들어간 거죠. 적재 오빠를 제외한 모두가 이 큐사인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 왜 나한테 자꾸 밴드 큐라라 그러지? 어째서째 시작이 되긴 됐잖아요. 네, 그 후로 그 투어가 끝날 때까지 언제 어디서든지 감독님이 등장을 하면 밴드 큐! 그러니까 모두가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의 절박함을 담아서 메소드로 밴드 큐! 진짜 이렇게 하셨어? 진짜 이렇게 흐느끼셨어? 네, 네. 이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진짜 없을까요? 네,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없는 질문인데요. 아니 감독님이 여기 이렇게 여기 다 이렇게 적어오셨어. 웃음 키키키까지 키키키 포인트까지 적어오셨다니까요. 이럴 때는 또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는 게 매 콘서트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곡이 뭘까요? 한 곡만 딱 뽑자면? 저는 블루밍이었어요. 블루밍? 네, 올해 지금 계속 잔상으로 남아있는 장면인데 콧가루가 터지고 지은 씨가 같이 관객분들과 떼창하고 걸어 나오잖아요. 네. 저는 그 모습을 보거든요. 뒤에 팬분들과 지은 씨가 웃으면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머리에 잔상을 넣었어요. 관객만 제 머릿속에 있단 말이죠. 관객분들은 다 저만 보시고 감독님은 그들을 관전하는 거의 유일한 분이 아닌가. 네. 감독님 시야의 그 공연과 저의 시야의 공연이 진짜 다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꼭 만약에 준비하신 대답 중에서 꼭 질문을 이 대답은 꼭 하고 싶다. 로우포엠 준비하면서 감독님은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네, 어떤 고민을 하셨나요? 가장 주된 고민. 주된 고민이 360도였죠. 그쵸. 360도는 관객 속도 무대화가 되는 조다 보니까 되게 고민했어요. 국내에서 많이 시도를 안 했던 제일 많이 받았어요. 뭘 달렸죠? 위에 상부에 조명 같은 거. 예, 무게가. 무게가
그러니까 360도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사각지대가 없기 때문에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다 채우는 순간 채워지는 거랑 산만해지는 거랑 또 한 끗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딱 중심을 잡아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번 공연, 그 러브포엠 공연에서 감독님이 가장 이거 끝났다, 현우야 잘했다 뭐 이렇게 하셨던 그 무대 하나만 뽑자면 별을 찾는 아이 그때 연습실에서 한번 뺄까? 막 맞아요, 맞아요. 전 절대 안 된다고. 맞아요. 네. 발라드가 또 워낙 유난히 많은 공연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공연의 그런 좀 흐름을 위해서도 발라드 파트가 너무 좀 뚱뚱해지는 것 같다 해서 좀 한 곡 빼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렸을 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딱 말씀을 네. 하셔서 믿고 갔죠. 네. 공연 때 보시면 알 수 있어서 저도 놀랐어요. 그때 딱 그 별이 막 이렇게 떠다니는 그 장치를 보고 이래서 조현우 감독님이 별 찾아 별 찾아 했구나. 별 찾고 싶었어. 진짜로. 그 이 말씀드린 이 모든 무대는 저희가 또 블루레이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네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 담겨 있는. 나도 그걸로 처음 보는 기대되시죠? 네네. 엄청 기다려져요. 저희가 또 새 공연을 어쨌든 매년 하고 있잖아요. 아직 못 해본 엄청난 무대. 살짝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생방송이 아니라서. 축제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유인원 분들이 꼭 필요해요. 오, 뭐지? 제가 3년간 해보면서 저는 유인원 분들한테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관객이 공연 문화를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공연을 하게 된다면 퍼레이드 같은 축제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어떤 진 씨한테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시간의 바깥 새 음악이라는 음악을 제가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네, 한 소절 그러면. 지은 씨가 기다려라는 말이 우리가 만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브릿지 때 다 같이 춤추잖아요. 네. 다 같이 힘든 시간이 끝나고 빨리 다 같이 만나서 춤췄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공연 때 오프닝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시간의 바깥이 라이브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그냥. 춤추는 그 시간을 모두가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네네, 저도 맞아요. 노래가 진짜 쉴 틈이 없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그 기브릿지 나와가지고 댄서들이 빨리 춤추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나 춤추기에 저도 그런 마음인데 네, 네. 그 아이디어는 근데 좋은 것 같은데요? 오프닝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갑자기요? 저희 관객들만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새로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떼창 그다음에 그 공연 시작과 중간의 그 분위기들이 네. 보통 일반적인 공연과는 느낌이 완전 틀려요. 우리 관객분들은 제가 마이크 한순간 다 조용해지죠. 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저희 진짜 놀라거나 롤러코스터 할 때 즐거우면 소리가 나는데 놀라면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은 씨가 딱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또 다른 느낌의 또 관객 문화구나. 그쵸, 그쵸. 맞아요. 저도 똑같은 부분을 느껴요. 이게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함성을 안 하시잖아요. 목소리를 듣고 싶어. 근데 누가 옆에 소리를 지르는 것도 싫고 다들 같이 조용히 해주자. 맞아. 노래를 할 때만큼은. 근데 그때가 딱 허용되는 게 우리 떼창 파트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엄청 큰 소리로 막 하모니를 또 만들어내시고 저희가 딱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길을 척척 가세요, 관객들이. 재밌었던 게 그 필리핀. 네, 필리핀. 모든 스텝이 당황한 필리핀은 아티스트도 그렇고 가장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등장을 딱 하는데 마에나 분들이 소리를 진짜 크게 지르셔서 제 목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피아노 소리도 안 들리고 길을 쓰고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 함성 소리가 심지어 또 마이크를 타고 들어와서 제 인이어에까지 들어와서 제가 내려가면서 소진 마스터한테 하도 안 들린다고 그러면서 내려갔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모니터가 안 됐다. 근데 그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졌죠. 딱 전 오프닝 딱 끝내고 이 공연은 이렇게 가야겠다. 즐겁게 기쁘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팬분들도 안 들리시는데 그냥 막 모두가 생각하는 완벽한 공연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는 실수가 없는 공연이 완벽할 수도 있다고 하겠고 관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거니 뭐 최고라고도 하겠고 한데 그때는 저는 정말 새로운 개념의 완벽한 공연을 한 것 같아요.
준비한 질문을 거의 다 대답을 하셨는데 네네. 만족스러우세요? 아우 네네 너무 즐거웠어요. 아니 꼭 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모두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네. 있잖아요. 특히나 또 공연 쪽 그렇죠. 분들도 많이 힘드시죠 네네. 지금. 다 같이 즐겁게 놀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좀 왔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기다려서 빨리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봐야죠. 기다려. 그럼 마지막으로 기다려. 만날 수 기다려. 잘하셨죠? 감독님께서 조만간 아마 해결 방안을 내놓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유엔아들이 지금 목마름을 달래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가 되시면 네. 저와 함께 뭐가 됐든지 간에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첫 번째 게스트 였습니다. 저희 코너에 얼마나 이게 이제 게스트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재밌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양질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조현우 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역사적으로 대빵 콘서트팀 대빵 조현우 감독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우리 유애나에게 유익한 정보가 많이 됐으면 하네요. 그 의견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게스트로 이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의 목소리를 빌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5회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5회에서 이게 이제 지금 7회예요? 이게 6회죠? 이게 몇 회? 이게 6회. 자, 이어서 다시 갈게요. 자, 7회에서 제가 왜 5회라고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7회에서 또 새로운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한 이 지금, 이 다음에 다시 만나요.